그 외설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야하긴 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들이 성에 대해서 바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여자들이 바라는 10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댓글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막뭐 여자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또 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루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깨끗한 친구라든지 혹은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뭐 실크 잠옷 같이 매끄러운 거 입고 싶다든지 남편하고 야한 영화 같이 보고 싶다든지 오랄 섹스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그렇게 과대한 기대인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자들의 희망 상황입니다. 희망이야 뭐 꿈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보상으로 하려고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남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그 남자들이 을이고 여자들이 갑인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바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고 막 알고 싶고 하니까 막 설문조사도 해갖고 10가지를 추려내는데 남자들이 사랑해서 바라는 것을 설문조사로 조사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북회기선을 쓴 헨리 밀러는요, 섹스는 우리가 환생해야 하는 9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머지 8가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환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섹스라는 얘기겠죠? 지미 딘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아주 높이 쌓인 아이스크림인데, 섹스는 그 꼭대기에 놓인 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체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없으면 왠지 그 온전하게 하나를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구의 남자들은 연애 편지 쓸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헌터 S. 톰슨이라는 사람은 사랑 없는 섹스는 참 공허하다. 섹스 없는 사랑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 없는 섹스는 공허하지만 섹스가 없는 사랑은 우스운 일이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존 업다이크는 섹스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과해야 충분하다.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였고요. 영웅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플루타르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이 꺼지면 모든 여잔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는 우리의 차별성을 위해서 불을 끄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성욕은 아마도 여자보다 남자한테 훨씬 좀 강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성욕은 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욕이 유난히 강한 여자도 있고, 성욕이 유난히 강한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욕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은 여자보다 남자가 20배 무려 많아요. 그리고 그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문화나 환경이 남자들이 성욕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더잘 되기 때문에 아마 남자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보통 1시간에 2번씩 생각한다고 하던데 여자들은 하루에 한번 생각할까 말까 하대요. 그리고 그것도 남편이 물어볼 때.
그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성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면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것처럼 느낀대요. 이건 참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정서적으로 사랑해주면 굉장히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남자들은 성적인 관심 보이고 또 왜 스킨십하고 이러면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좀 성적 분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죠. 사실 그 오르가즘이나 성적 흥분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축복받고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다양하고 화려하게 느끼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그 외에 사정한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정 얘기 자꾸 쌓이고 그러면 막 찌뿌둥하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분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좀 더 못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섹스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내한테 사랑받는 걸 느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좀 육체적인 존재죠.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담이라는 것도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왜 말을 해서 나의 그 고민이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마치 숙제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상담하는 것이 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 성적 분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남자들이 어떤 갈등을 육체적인 문제로 푸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건,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갈등이 생기면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러고 나서 탁 일으켜주면서 툭툭 털고,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고 악수를 막 하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아마 머리를 잡고 싸웠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많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여자들에게도 이것이 왜 긴장 해소가 될 수 있는 건, 옛날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나세요? 영화? 거기에 보면 스칼렛이 그 레트 버틀러를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남편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둘이 막 갈등하다가, 그리고 그 아내가 계속 그 남편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다가 힘으로 이 아내를 이렇게 들쳐 탁 안고 방으로 탁 들어가고, 그 다음 장면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그 스칼렛이 너무나 예쁘고 순진하고 천진하고 그리고 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성적 긴장이 싹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아내하고 섹스를 나눔으로써 가까움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섹스를 통해서 자유 혹은 또 즐거움 그리고 그 어떤 힐링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살면서 시각적으로 늘 자극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들이 옷을 이렇게 막 벗고 있어도 그렇게 흥분되진 않잖아요. 그냥 좀 잠깐 눈이 즐거울 뿐인데,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받는, 여자들이 뭐 옷 입은 거, 여자들의 향수, 여자들의 냄새 이런 걸 맡으면서 계속 그 성적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섹스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그 출구이죠. 출구인데, 우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막 거절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 섹스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남자가 성적으로 충족되면 굉장히 다정해지고 굉장히 섬세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여자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충만한 남편은 아내한테 굉장히 다정하고 막 그 분리수거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청소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훨씬 더 많이 돌봐주고 여자한테 잘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성적 충족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걸 바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요즘 하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왜 남자들이 성에 바라는 자료가
학회 자료에 없냐, 학술 자료가 없냐, 성평등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막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 있을까요? 상대의 눈길과 손끝과 입술과 혀끝, 그리고 귓가에서 불어오는 뜨겁게 달궈진 듯한 숨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육체적 사랑의 감정을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하면 남자의 리드에 맡기듯이 따라와 주듯이 움직여주는 배려심, 그리고 어떤 때는 리드를 당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래서 남자를 리드해주는 그 어떤 액션이나 눈빛 같은 그런 감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냥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은은한 감창, 이거는 왜 그 소리 내주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하고 싶을 때 응해주면 최고래요. 그리고 칭찬, 능동적인 몸짓, 성감의 대화를 통한 소통.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바라는 걸 대체로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서로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섹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점점 게시글이 야해지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색다른 환경의 장소, 스릴 있는 거. 또 어떤 분은 좀 거칠게 말을 해도 받아주는 게 이렇게 흥분도를 높여준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를 임신해 보고 싶어요. 내 뱃속에서 태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미혼남의 경우는 한 번에서 20번 미만으로 하면 바라는 게 없대요. 그리고 21번에서 40회 미만으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바라는 게 많아지나 봐요. 그리고 40일에 이상 사랑을 나누면 다른 여자를 바란다는데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먼저 말해주는 거, 사랑하면서 잠들고 싶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고, 솔직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배우자의 물건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여성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요구해 주세요 이거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자의 표정이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놀라워, 너무 행복해, 막 이런 표정, 거울 보고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바라는 것들이 이 안에 있나요? 남자들이 섹스에서 바라는 건 이런 거래요. 섹스할 때 여러 가지 좀 시도해 보는 거. 그래서 손으로, 입으로 체위도 변경하고 시간대도 바꾸고 장소, 유혹당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섹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남자라고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얼굴이나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섹스하고 싶다라는 갈증, 기쁨 이런 거 표현해달라고 그러고, 또 적극적으로 막 침대에서 행동을 좀 해서 성적인 욕구를 좀 충족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하는 거 좀 말해라. 그런데 남편한테 먼저 요구를 하면, 뭔가 요구를 해주면 남편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는 모닥불 앞에서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은 그 왜 멸종위기의 나무를 떼서라도 가져와서라도 베어서라도 장작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소리, 목소리, 그리고 말로 그를 흥분시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즐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 나 정말 이 남자랑 섹스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해 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을 느끼면 좀 감사하고 칭찬 좀 해달라고. 당신 진짜 멋있어, 당신 정말 최고야, 야 당신 정말 잘하는 남편인 것 같아, 혹은 나 오늘 정말 만족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거, 그 외설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 오늘 털 깎았어. 이렇게.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털을 깎았다는 거야? 머리 짧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확인시켜줄게, 뭐 이러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흥분되세요? 너무 야한가? 그리고 그를 납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왜 오늘 멋있는 저녁을 먹자 이래갖고 바깥에서 만나서 호텔을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슬쩍 그 키를 딱줄 때. 그런 것도 한번 당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먼저 리드하고 만족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어떤 부인이 그런 상담을 왔대요. 우리 남편이 정말 매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남자 상담자인데 먼저 이틀, 3일을 한번 연속적으로 해보자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부인이 먼저 막 리드를 막 하면서 3일을 연속으로 했더니 그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여보 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여자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알면 남자는 왜 배고프지 않은 거죠. 언제라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좀 달라진 태도로 좀 일상을 깨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적 레파토리를 확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험, 스릴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장소도 바꾸고 시간대도 바꾸고 스타일도 막 바꾸고 뭐 이런 역할극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상을 좀 깨면 이 남자는 굉장히 멋있는 그 사랑을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거친 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리 와! 막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한가? 아니면 욕을 좀 해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흥분이 된다고 해요. 그 남자들은 성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왜 내가 먼저 리드하지 않아도 아내가 좀 리드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흥분했을 때 그걸 좀막 드러내서 내가 남자로서 정말 능력이 있고, 아내를 흥분시켜주는 나는 그런 남자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남자가 사랑을 나눌 때 바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쓰셨어요?